대법원 화재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인데요.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그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해석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우선 오늘 어떤 사건부터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사건인데요. 그고 변희수 하사의 그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이 됐고, 또이 사건은 그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라는 것이 좀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정말 관심이 많이 컸었죠. 이제 변희수 하사가 이제 본인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자회견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성전환 문제 굉장히 좀 이슈화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군의 전역 처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좀 뒤늦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건 개요를 좀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고 변희수 하사는 이제 그 직업 군인으로서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10월에 그 자신 이미 뭐 2019년 10월 이전에 자신은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전환 수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2019년 12월에 그 자신의 성을 여성으로 전환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2020년 1월에는 군에서 남성의 성기가 상실됐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심실상실 상급으로 강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에 그 법원에서 변희수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이제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서 소청을 하였지만 이제 기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에 그 변전 하사는 이제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취소 소송이 이제 열리기 전에 이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이제 변전하사는 이제 세상을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그다음에 이제 변전하사가 이제 사망하였지만 이제 소송은 계속되어서 2020년 10월에 취소 판결이 나게 되고 군은 이제 항소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확정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군은 이제 순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송이 계속 중에 변전하사가 사망하였는데 이 소송을 계속 할 것인가? 소송 수계의 문제가 있는데요. 군인의 주의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전하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맞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급여 청구권이 회복이 된다든지 이런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 그다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의 이익을 인정을 해서 유족이 소송을 수계하여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이 심신상실로 인해서 강제전역을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했는데요.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은 군에서는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남성의 성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신상실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신장애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이게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 판단의 근거를 보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였지만 후유증 없이 회복하여서 신체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법원에서는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을 하여 주었고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도 여성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별 정정도 군에 보고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하였고요. 다만 그러면 여성으로 봐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어떤 심신장애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보아서 법원의 판단을 유보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변희수 하사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이 회장 판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사실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류 중이었던 차별금지법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평등 원칙이란 거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개별 법률에도 뭐 남녀 고용평등법 뭐 이런 데서 이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만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개별법이 있지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춘 일반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좀 발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7대 국회부터 발의가 됐거든요. 17, 18, 19대 모두 이제 발의가 되었다가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김한국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뭐 반발이 거세해서 이제 자진 철회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되게 그좀 발의를 멈칫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는 발의되지 않았다가 21대 국회,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죠. 여기서는 이제 총한 4건 정도가 발의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입법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이 이제 입법청원을 해서 또 지금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찬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이미 개별법에 그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법률들이 있지만 이걸로 미진하다. 그래서 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개별 입법이 있지만 인종이나 뭐 소수자, 뭐 국적 이런 거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아직 개별적 입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은 특히 이제 기업이나 종교 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요. 뭐 이미 충분히 개별법으로 뭐 차별금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뽑고 이런 데 있어서도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우려가 있고, 종교단체에서는 어떤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어떤 뭐 동성애가 좀 조장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 이런 거는 그 종교의 그 자신들의 이제 교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다시금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었고, 이를 두고 뭐 반대하는 측, 뭐 찬성하는 측, 뭐 각각의 사실 논리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구인구직 많이 하시는데 특히 구직을 할때 학력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실제로 그런 학력을 적지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학력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한 2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도 이제 학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에 대해서 뭐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시하는 그런 법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현재는 뭐 출신 지역도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학력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뭐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어떤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북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는 이런 제한을 받지는 않거든요.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어떤 사업장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출신 지역 이런 거를 이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구직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직계, 좀비속 및 형제자매의 어떤 학력이나 직업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구직자 본인의 학력을 기재하지 말라라는 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어떤 학력, 인재 채용할 때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이 법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입증 책임은 이제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입증 책임이란 거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그 패소의 불이익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소송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할 때는 어떤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 즉뭐 피해자 같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해자가 차별행위를 주장하면은 피해자가 어떤 정당하지 못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통상적인 이제 입증 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떤 차별행위를 주장하기만 하면 가해자가 그 차별행위가 없었다 또는 차별행위가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입증 책임이 전환됨으로써 가해자한테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입증 책임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환경 소송이나 의료 소송 같이 어떤 네.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증명하기에 좀 부담하기엔 좀 불리하다 이런 분야에서 좀 입증 책임 전환을 인정을 했는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때문에 좀 더더구나 이제 그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이제 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볼게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유가족이 그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변희수 하사는 이제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서 2022년 12월에 육군에서는 이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어떤 공무수행과 인과관계성이 없다 이런 네. 취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순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육군은 인정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변희수 하사의 복직 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이제 공동 대책위원회 공대위라고 할게요. 그 네. 공대위 측에서는 그 국방부에 이제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였고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살펴보면 공대위 측에서는 강제 전역을 시키지 않았다면 계속 근무했었을 텐데 강제 전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입장이고 네. 육군에서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공대위에서는 뭐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이미 다뭐 커밍아웃하고 뭐 군의 승인과 지지하에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인과성이 인정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권위에서는 재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상황이고요. 네. 오늘 판결록 시간에는요, 고 변희수 하사의 사건, 관련된 판결들 짚어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아 보이고요. 아직 좀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도 듭니다.